저녁에 나갔지만 오늘 소나기가 잡혀있어 일이 없다. 다른 반장님들과 멍때리고 TV를 보다가 집으로 들어간다. 집에 도착하고 옷을 갈아입으니 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일이 잡혔으니 현장으로 빨리 가보라고 하였다. 7시 40분에 현장에 도착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오늘 하는 일은 영상처럼 계단을 설치하는 작업이다. 용접하시는 반장님 작업을 보조하는 일이다. 옆에서 잔심부름과 수평도 봐주고 잡아줘서 일이 진행되게끔 눈치 있게 봐주었다. 정신없이 계단을 몇 개 붙이니 벌써 10시다. 참으로 커피 하나를 마셨다. 10시 10분부터 비가 왔다 그쳤다를 반복했다. 그러다 11시부터는 많이 내렸다. 용접하시는 반장님이 계속 일을 하니 같이 비 맞고 일을 하였다. 그렇게 오전에 비 맞으면서 계단 설치가 완료되었다. 12시 점심시간이다. 현장에서 10분 거리 식당으로 갔다. 오늘 복날이라고 삼계탕이다. 김치가 너무 맛있었다. 그렇게 배부르게 잘 먹었다. 현장 벽에 기대어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일을 하였다. 오후에는 스카이를 타고 작업하라고 하였다. 스카이를 타고 건물 외벽에 비닐 사이딩판 설치 작업이다. 나는 땅에서 떨어지기 싫은데 그냥 타라고 하니 얼떨결에 그냥 타고 일을 하였다. 나는 그전에 스카이 작업을 많이 해봐서 그냥 타고 보조해 주기로 하였다. 다음에는 안전벨트 없이는 타지 말아야겠다. 처음 인력하시는 분들은 굳이 위험을 부담하고 타지 마세요. 잡부에게 안전벨트도 없이 시키시는 사장님들은 일당도 많이 주지도 않아요. 스카이에서의 잠깐 실수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에 단가나 안전을 많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1시간 정도 일을 하다 보니 비가 오기 시작한다. 스카이 기사님은 우산 쓰고 있네요. 2시 10분이 되니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한다. 사장님이 철수하기로 결정. 안 그래도 스카이 타기 싫었는데 날씨가 나를 도왔다. 옷이 다 젖어서 조끼만 벗고 비를 맞고 퇴근하였다. 조금 가다가 비가 너무 와서 잠깐 피했다. 그렇게 5분 정도 대기하다가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흠뻑 비 맞고 가기로 하였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고 동네 족발집에서 간만에 외식을 하였다. 소주 하나요. 프레시로 주세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반장님들 안전하게 작업하시고 항상 건강 챙겨가면서 작업하세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